기분이 살짝 나쁘죠. 아니 내 돈은 지가 가져가고 왜 날 안 줘? 내 돈은. 예. 네, 그리고 은행들한테 가서 지금. 예. 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더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내가 볼 땐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그냥 바로 닫고 다른 은행을 열었어요. 저 조그만 은행 가니까 오히려 만불 집어넣으면 고맙다고 뭐 바로 다음날 그쪽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별로 안 좋아.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좀 나쁜 경험이 있어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저 비싼 거 아니에요. 저도 있었는데 네. 안 좋았어요. 저도 그건 뭐죠? 작은 뱅 어디 쓰세요? 네? 작은 뱅 어디로? 지금 커졌어요. PNC 써요 지금. PNC? 네, 처음에 PNC 막 생길 때 썼거든요. 아. PNC가 여기 없었다가 생겼으니까. 요즘 한참 또 오픈돼요. 요즘은 되게 많이 커졌어요. 네, 요즘 한참 또 오픈돼요. 차량 공항 거기도 막 써져요. 나 이제 또 얘네들 커지면 또 뭐 딴짓 할 거예요. 그럼 또. 네? 어쩔 수 없어. 피 받으면. 네, 어쩔 수 없어. 그냥 생활의 팁이고요. 하여튼 UETA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브로커스 컴펜세이션. 컴펜세이션의 다른 말은 뭐예요? 커미션. 자, 커미션 or brokerage fee가 있어요. percent, flat, hour 이러는데 employee로 쓰지 않으면 hourly는 별로 안 쓰이겠죠. 내가 몇 시간이라고 어떤 거 쓰진 않고 보통 individually contractor가 되신다면 percentage로 컨트랙을 하시거나 flat으로 컨트랙을 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specified in the contract with the principal. 어떤 식으로 컨트랙을 하고 뭐 리밋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레지던셜 세일즈맨을 하실지 커머셜 세일즈맨을 하실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장단점이 있잖아요. 레지던셜은 트랜잭션이 상대적으로 빠른 거예요. 빠른 게 아니라 커머셜에 비해서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트랜잭션은 자주 있겠죠? 대신 뭐예요? S는 작죠. 대신 커머셜은 트랜잭션 텀 굉장히 길어요. 뭐 6개월, 1년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페이첵이 날라오면 뭐 2년치 인컴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3밀리언, 1밀리언이면 보통 3만 불 오거든요. 1밀리언 딜을 하는 커머셜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메릴랜드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커머셜만 하는 파키스탄 에이전트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2년에 한 번씩 세를 해. 근데 한 번 세를 할 때 갖고 오는 페이첵이 한 12만 불, 15만 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벌 때 많이 땡기긴 하지만 대신 그거 갖고 2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 인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뭐 많이 번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딘가 뛰셔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뭐 그런 거 미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액수가 크고 작고 자주 있고 뜨문뜨문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 내용이 달라지겠죠? 네,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런 것들 항상 니고셔블 합니다. 인디비주얼 컨트랙트예요. 개인적으로 브로커랑 계약하는 거니까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년 내내 판 집의 총 그로스 액수가 뭐 50만 불짜리 열차를 판 사람이 5밀리언 한 거잖아요. 그럼 5밀리언을 한 사람이랑 50만 불짜리 집 세 채를 팔았다 그러면 1.5밀리언 했죠. 그 사람이랑 브로커가 똑같이 대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이 뭐 10%, 20%, 30% 뭐 예를 들면 50%라고 합시다. 네. 브로커랑 나누는 게 반반씩 나눈다. 그러면 5밀리언을 한 사람은 15만 불을 번 거예요. 커미션 3%라고 했을 때. 15만 불을 벌어서 브로커한테 7만 5천 불을 갖다 준 사람이에요. 그죠? 1.5밀리언 한 사람은 4만 5천 불을 벌어서 2만 2,500 불을 갖다 준 사람이에요. 반반씩 한다면. 그러면 이 두 사람한테 똑같이 50%씩 갖고 오려면 미안하죠. 브로커가. 그리고 내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주는데 브로커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이거 덜 가져가는 브로커를 찾겠죠. 이 사람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장의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시업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큼 세일즈를 했고 그 세일즈를 통해서
브로커한테 나하고 얼만큼 나눴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브로커한테 얼만큼 컨트리뷰션을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매년 다르죠. 그래서 1월 1일마다 계속 재계약한다. 저희 회사도 별말 안 하고 캐리온 하자 그러면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고요. 내가 매번 뭐 밀리언 달러만 1년 내내 해가지고 한 3만 불씩만 벌다가 이제 한 손님이 그냥 세계를 쳐주는데 그냥 막 끌어가지고 내가 5밀리언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5밀리언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들고 가서 나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네고시에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커 메인 섹터 미니멈 레이 어셉터블 포 대 브로커 스토어. 브로커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걸 해요? 슈퍼바이저를 해주고 책임을 져주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브로커가 같이 끌려가잖아요. 그죠? 라이어빌리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레코드나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약서를 썼어도 그 계약서는 어디 거라고요? 브로커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위하거나 프랙티스 하는 건 다 뭐라고요? 이 health of broker side. 그거에 대한 fee를 주는 거죠. 그 브로커가 없으면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라이선스가 있어도 어떤 브로커든지 내가 필링업을 해야 그 브로커 이름 밑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어요. Agreement rate before agency relationship established. 뭐 퍼센티지나 플랫 피가 나는 다 나눠지겠죠. Commission is earned when the broker's job is accomplished.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셀러먼트가 끝났을 때 페이 되고 Paid after delivery of the seller's deed. 이건 마지막 셀러먼트에 대해서 강의할 때도 나오겠지만 셀러먼트는 뭐예요? 셀러먼트라는 거, 클로징이 된다는 건 뭐냐면 셀러는 자기의 지문서를 바이어한테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바이어한테 돈을 받았을 때 끝나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버지니아는 Delivery of the seller's deed. 셀러스 디드가 셀러한테 바이어한테 가고 그 디드가 카운티 레코데이션이 됐을 때 진짜 그 사람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코데이션이 된 다음에 커미션을 받는 거고 그 커미션으로 브로커가 나랑 인디비주얼이 계약된 그 사항으로 돈을 나누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플랫피 해가지고 매달 500불씩만 내. 대신 커미션은 워대볼 이렇게 내고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반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퍼센티지로 할 거면 나는 너랑 모든 에이전트는 7대 3, 뭐 6대 4 그렇게 하고 만약 거기에서 뭐 매달 200불씩 낸다 그러면 그럼 8대 2 그렇게 하는 회사도 있고. 근데 다 가져가고 한 달에 500불씩 그거 가능한 거예요? 아 그건 이제 브로커랑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렇게도 계약을? 네, 네. 브로커마다 다르죠. 그래서 가장 큰 예로 롱앤퍼스터 같은 경우는 그런 플랫피로 아예 계약을 안 해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그 회사 밑에서 일을 하려면 무조건 퍼센티지로 해야죠. 그리고 어떤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어팩스 같은 데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가 플랫피로 얼마를 내고 케이스당 매번 세르먼트 할 때 케이스당 얼마씩만 피만 내면 모든 커미션 다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대신에는 하중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예인 인컴이라고 했잖아요. 인컴은 없는데 렌트비 내셔야 되고 모기지 내셔야 되죠. 그거. 그럼 회사마다 팔이시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마다 하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그냥 좀 퍼센티지 권해드려요. 왜? 없으면 안 받는다고 벌면 나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롱앤퍼스나 와이퍼나 이런 큰 회사들은 보통 루키들이 가면 루키 에이전트가 가면 보통 45대 55예요. 왜냐면 위험이나 사고를 칠 확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잘 피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 자기네들 책임질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르친다고 다 배우는 거 아니죠.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개인마다. 어떤 선택을 하시던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고 라이센스를 따시면 일단 브로커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갑이에요. 브로커는 어떻게든지 많은 세일즈맨을 오기를 원하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같이 13년 된 에이전트가 오는 거랑 막 따자마자 따끈따끈한 라이센스 들고 오는 거랑은 브로커가 볼 때는 다르죠.
그죠? 내가 얼만큼 케어를 해줘야 될 사람인지, 그리고 얼만큼의 세이즈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 따고 오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든 돈은 브로커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아니면 모두 다 일리거리. 언제 브로커 컴펜세이션이 나오냐? Complete sales contract has been executed by ready, willing, and able buyer. 요 말은 알아두세요. 요 말은 많이 써요. Ready, willing, and able buyer. 이런 말 많이 나올 겁니다. The contract has been accepted and executed by the seller. The copy of the contract are in the possession of all parties. 자, 여러분들 정상회담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어그리먼트가 됐어요. 그러면 각 나라의 정상이 와서 사인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 포션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류를 서로 바꾸죠. 바꿔서 또 내가 사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서로 갔죠. 그러면 어그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서도 어떤 건가요? 똑같아요. 컨셉은 내가 오퍼를 보냈죠. 저쪽에서 받았어요. 오케이, I accept it 하고 셀러가 사인을 했어요. 그럼 셀러가 또 사인하고 바이어도 사인한 그 계약서의 카피가 바이어한테 갈 때까지는 어그리먼트가 된 게 아닙니다. 아셨죠? 만약 여러분이 됐어요 들고 있고 바이어한테 축하합니다 하면 계약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 서로 믿는 관계고 뭐 바로 안 줘도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그런 프로세스 바로 밟아가도 상관없지만 문제의 여지는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나왔죠? 포지션 오브 올 파리예요. 자, 그리고 individual must be a licensed broker야 되고 procuring cause of sale. 이게 procuring cause라는 건 뭐냐면 저 매매가 일어날 수 있게 내가 무언가 contribute를 계속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집 보실 때 아니면 집 팔 때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맡겨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집을 사는 중개업을 할 겁니다 라고 사인을 해줘야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다는 증명이 나오잖아요. 손님 와가지고 집 보러 다니다 보면 일단 우리는 집부터 보죠. 계약 안 하고. 그죠? 계약 안 하고 막 집부터 보다가 이 손님 딴 사람이랑 가서 집 사면 전 할 말 없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도의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Employed by a buyer seller under valid contract. Employed by the buyer 뭐예요? Agency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Buyer's agency and seller's agency라는 거예요. 그때에만 내가 커미션 받을 수 있어요. Procure는 구하다 어렵다 해서, 어렵게 구하다 해서 Procuring cause of sales가 되게 하려면 Broker must have started a chain of event. Chain of event가 뭡니까? 간단하게 해서 손님은 모시고 집에 가서 문을 열고 집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리스팅을 했다고 사인을 꽂고 오픈하우스 하고 손님 들어오면 레지스트레이션 받고 전화 받고 했던 이런 모든 걸 다 체인 오브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프로큐링 세일즈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자, 그러면 언제 컴펜세이션을 받을 수가 있나? 자, 보세요. Had a change of mind and decided to sell. 바이어 셀러 다 합의했는데 한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나 이제 안 사 해도 커미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건 다 했거든요. Had a spouse who refused to sign the deal.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남편은 사인했는데 부인이 사인을 안 해서 지금 못 팔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 바이어를 찾아갖고 왔고 계약했고 셀러먼트까지 다 갔는데 마지막에 사인 안 한 건 내 잘못이 아니죠. 부부끼리 합의가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Had a title with uncorrected defect. 나는 타이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리스팅해서 집을 팔았는데 타이틀에 고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집을 못 파게 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죠. 나는 이 집을 ready, 준비됐고 willing to buy 할 buyer 다 데리고 왔는데도 못 파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셀러 탓이잖아요. 내가 할 건 다 하고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해서 못 팔 때는 그럴 때는 커미션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committed fraud with respect to the transaction.
transaction에서 어떤 fraud, 사기 같은 게 있었을지 내가 잘못하지 않은 was able to deliver possession within the reasonable time reasonable time, settlement date 날까지 내가 집을 비워주고 settlement 해야 되는데 셀러가 집을 안 비워줘서 집을 못 팔았다 이런 건 아니죠 insist on term not in the listing term이 listing에 적혀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우긴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listing agreement에는 날짜가 항상 다 적혀있게 돼 있어요 term도 다 적혀있고요 have a mutual agreement with the buyer to cancel the transaction 이미 계약이 된 건데 바이어가 캔슬을 하는 거고 그러면 캔슬을 하지만 일단 당신이 한 거에 대해서는 커미션을 주겠다 하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ale did not go through due to the principal default 뭔가 약속이 깨져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셀러와 바이 쪽에 약속이 깨져가지고 셀러 못했을 때는 커미션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에이전트가 아닌 사람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건 금물입니다 에이전트가 아닌 분들 있죠 가장 큰 예로 이거는 돼요. 비즈니스만 하시는 브로커들 있으세요? 그분들은 라이센스 없어도 비즈니스는 하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파인더스 피, 뭐 커미션 피 해가지고 그분들은 라이센스가 아니고 에이전트가 아님에도 커미션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을 사고 팔았는데 예를 들면 손님이 손님 옆집에 사는데 손님 친구분을 소개시켜줘서 이걸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손님한테 고맙다고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바이어는 찝찝하잖아요. 내 친구가 돈을 받는 날 소개시켜주고 그렇죠. 찝찝할 수 있죠. 뭔가 거기에 비즈니스 디렉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아닌 사람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건 금물이에요. 정 주고 싶으면 변호사하고 미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는지 하시고 보통 세금에 올리면 모든 건 클린합니다. 세금에 올릴 수 있는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줬다고 세금에 올릴 거고 나는 받았다고 세금에 올릴 거고 그렇죠? 모든 세금을 라이센스가 없어요. 라이센스가 없어 기프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선물을 주겠다는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주고 싶은 선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커미션은 꼭 회사를 수령해서 지급해야 되고 일단 수령된 커미션은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거 보죠. 30만 불짜리 집에 매매를 했는데 나한테 해당되는 커미션이 3%예요. 3% 커미션이다. 그리고 회사랑 7대 3으로 나눠요. 그렇지. 예? 그렇지. 누가 7이냐고요? 그건 나는 모르겠구나.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만 불짜리는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6% 커미션 해가지고 그 6%에서 3%는 셀러 사이드 브로커 가져가고 3%는 바이어 사이드가 보통 갖고 와요. 3% 또 바이어 브로커고 7대 3이다. 그러면 30만 불에 6%는 18,000 불이고요. 거기에서 3%는 9,000 불이 되겠죠? 네? 그럼 이 9,000불에 70%는 6,300불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7의 에이전트네요. 그러면 6,300불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0만 불 떼는 건 없어요? 네? 6,300불에서 뭐 나가는 것도 세금, 나중에. 나중에 이제 6,300불이 내가 이제 그냥 요거대로 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요거대로 해가지고 6,300불 커미션 책을 내가 받았어요. 네. 근데 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Before tax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페이체크는 어떤 책이에요? After tax예요. 그죠? 그럼 after tax 돈은 뭐 어떻게 해도 돼요? 내가 다 써도 돼요. 그죠? 근데 before tax는 내가 다 쓰면 무슨 돈으로 세금 내실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30% 뛰나요? 아, 그거는 이제 미리 띄워 놓으셔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말씀드렸듯이 연예인 봉급은 어때요? 내가 올해는 3만 불, 내년에 10만 불 그러면 떼는 퍼센티지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냥 평균 25에서 30%는 내가 커미션을 받았을 때 셀러 사이드 해놓으세요. 특이하네요. 셀러 사이드 해놓으세요.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내가 올해 처음으로는 6,300불을 벌었는데 12월 달까지 아무 인컴이 없었지. 네? 아니면
6월 달에 만 불짜리 커미션이 또 들어올지 아니면 8월 다음 달부터 6,000불 해가지고 봤더니 내가 1년 내내 한 8만 불이 될지 모르죠. 아시면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그런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제일 좋은 건 25% 30% 일단 뛰어넘어요. 자, 그래서 안티트러스트로, 안티트러스트는 뭡니까? 독점 금지법이에요. 네, 독점 금지법인데 이 독점이 뭐예요? 프라이스 픽싱, 가격 단합하는 거, 그룹 보이코팅. 쟤만 빼고 왕따 시키는 것도 딴 거 아니에요? 그룹 보이코팅은, 그죠? 왕따 시키는 거. 그다음 얼로케이션 커스터머 마켓. 예를 들면 자, 저 벨링 로드 건너편은 네가 해. 이쪽 오른쪽 사이드는 내가 할게. 이런 거. 아니면 벨트웨이 안쪽은 네가 해. 한쪽은 좀 내가 할게. 나눠 먹는 거. 그러면 내 지역에 누가 오면 저 사람도 나한테 손님 주고. 대신 또 내 지역에 누가 오면 난 저 사람한테 좀 손님 주고. 이런 거. 단합이죠. 그리고 타인 어그리먼트. 손님, 이 세탁소 사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이 픽업스토어도 사셔야 돼요. 묶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건 근데 비즈니스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레지던셜이나 커머셜에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손님, 이 3밀리언짜리 쇼핑몰 사고 싶으시죠? 그러시면 저 구석탱이 있는 버려진 땅 10만 불을 사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안 돼요. 네. 이게 뭐 슈퍼마켓에서 묶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비즈니스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비즈니스는. 그리고 어차피 계약서를 변호사가 써요.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리얼 이스테이시죠. 리얼. 진짜 있는 재산이고요. 비즈니스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리얼 이스테이트가 좀 리얼 이스테이트 아니에요. 무형의 재산. 딱 얘기해서 내가 예를 들면 1밀리언을 1년에 1밀리언을 버는 서브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 1밀리언을 버니까 내가 그러면 1밀리언을 투자해가지고 이거 살게 내가 했다고 쳐요. 산 다음에 내가 그 다음날 문 안 열어도 돼요. 그죠? 내 가게고 내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문 안 열면 이게 문 안 열어도 1밀리언이 벌어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건물은요. 이 건물이 1밀리언짜리 건물이다. 그 집에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이 건물은 뭐예요? 1밀리언짜리예요. 물론 사람이 살고 업그레이드를 해놓으면 가치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안 살면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즈니스랑은 차원이 다르죠. 비즈니스는 무형이에요. 그래서 론을 해도 집을 담보로 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하는 건 론이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이 있잖아요. 안 도망가죠. 여러분 배웠죠. 인모빌리티. 꼼짝을 못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담보가 돼요. 근데 비즈니스 론 하시려면 비즈니스는 담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돈이 그냥 막 프로핏이 내가 매년 그냥 프로핏만 1밀리언이고 내가 너무 장사 잘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라도 그거 사고 나서 문 닫으면 이건 황해요. 그거 샀는데 그 다음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당했어. 아니면 뭐 심장발작이 났어. 문을 못 열었어. 그럼 이 비즈니스가 더 밀려면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너무 힘든가 봐요. 무형이에요. 그래서 자, 이 안티트러스트를 하면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만 불의 벌금에 3년 징역. 만약 회사가 이 짓을 했다. 1밀리언에 3이어 프리즈. 그리고 이거 피해본 사람이 만 불을 피해봤다? 그럼 3배 보상 플러스 변호사. 자, 그러면 이 브로커리지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인터넷 보시면 이제 fee for service예요. 수수료만 받고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간단한 거. 나는 집을 내가 팔고 싶어요. 집 주인 집 로이어야. 그래서 나는 비를 다 안 끼고 팔고 싶어요. 내가 다 알아. 없죠. 네. 근데 이 집을 팔려니까 마케팅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MLS에만 올려줘. 500불만 줘. 500불 받고 MLS에만 올려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집이 나와 있는 걸 알고 보러 오겠죠. 네. 그것도 가능해요. 특히 어떤 것들이 제일 많냐면 세집.
새 집의 빌더가 이 집을 올리고 싶은데 좀 더 디스포즈를 하고 싶은데 자기 인터넷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브로커한테 리얼터한테 야 너 우리 불 줄 테니까 이 집 바로 다음 달에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올려줘 그러면 우리 불 받고 올려주는 거예요. 대신 집은 어디 가서 사야 돼요? 빌더한테 가서 사야 돼요. 그럼 뭐 아, 브로커한테 가야 되니까 그 500불이? 그렇죠. 브로커한테 가야죠. 네네. 브로커한테 가야죠. 아, 한 가지 말씀드리죠. 모든 너는 브로커를 통해서만 와야 된다. 언번들링 서비스. 언번들링. 아, 저번에 뭐 아직 보셨죠? 에이전시 공부할 때 나오죠? 번들 오브 라이드. 아니. 내가 손님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들이 그게 뭐냐? 리그 라이드. 네. 케어 오브. 어휴, 공부했지만. 콜데이스. 네. 콜데이스. 오. 그거 다 있는데 그걸 다 안 하고 거기서 뭐까지 빼고만 해주는 서비스, 리미티드 서비스, 한계된 서비스, 헬핑 댄서를 프리페어드 프로포리 포스 그냥 컨설팅만 해주는 것도 피만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냥 이 집의 가치가 얼마만 되는지 CPA만 보고 CPA지 컴패러티브 마켓 어널스 내가 감정사처럼 대충 얼마가 나올 거라고 그것만 컨설팅 해줄 수도 있죠. 오케이? 그리고 마케팅 하는 것만 도와줄 수도 아니면 테넌트가 오는데 이 테넌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스크린만 해주는 거 뭐 크레딧 뽑아주고 렌탈 리스트만 해주고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하고 대신 돈 얼마 안 받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엔 이런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텀이 리미티드 서비스 에이전트라는 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게 없었거든요. 풀이었어요. 그냥 계약이 되면 나는 저 사람한테 모든 충성을 다 바쳐야 돼요. 이렇게 케어에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손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내가 그걸 받고 너한테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주느니 차라리 내가 안 받고 난 이만큼만 주고 싶어 라고 자꾸 디테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쉽게 얘기하면 세트 메뉴가 있었는데 점점 세트 메뉴가 없어지고 사이드 디시가 점점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에서 꼭 알아줘야 될 거 두나콜 레지스트리인 거야. 아시죠? 대신 요것만 기억하세요. 2003년부터 시작됐고 만약 손님이랑 내가 이 손님 렌트 구하는데 렌트집을 구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럼 이 손님한테는 18개월 동안 전화해도 상관없어요. 왜? 비즈니스랑 릴레이션십이 생겼으니까. 근데 콜드콜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난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했고 손님 뭐 집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전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등록했죠. 두나 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시면 모든 텔레마케팅 하는 회사들은 30일마다 그 두나콜 레지스트레이션을 꼭 리뷰해야 되고 내가 전화해야 될 리스트에 그게 있으면 빼야 돼요. 전화하면 안 돼요. 그거 했다가 걸리면 벌금이에요. 대신 내가 일단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이 생긴 손님이라면 18개월 동안 내가 전화해도 되고요. 그냥 이런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손님이 그냥 나한테 전화만 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버크에 타운하우스를 좀 렌트하고 싶은데 요즘 나온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보내만 줬단 말이에요. 어떤 딜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콰이어리가 있었을 때 인포메이션 주고 뭐 어플리케이션 쓰는 거 도와준 사람한테는 3개월 동안은 전화할 수 있어요. 두나콜 레지스트리에서 제외된다는 거. 일단 릴레이션십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텔레마케팅 두나콜.gov 가시면 상세한 내용들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안 풀거든요. 일단 좀 쉬었다 가죠.